또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그리고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청원 차장께서 보고 계신 오늘자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GH 신소재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 보면 무언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되든 2차 전지가 되든 게임이 되든 기존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의 흐름이 너나 없이 좋지 않죠. 반면 이번 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코로나19 수혜 종목이었던 많은 섹터에 있던 종목들이 크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GH 신소재예요. 참고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기준으로도 거의 8,000명에 이제 육박을 하고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증 환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960명 정도가 나왔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정도의 수치를 예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병동,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가동률이 90%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병동 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는 단기적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GH 신소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장 초반에 큰 움직임이 나왔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기존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 상황도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즉 위드 코로나를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버렸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거리 두기를 조금 더 강화하지 않는다면 만 명이 넘어가는 것도 결국에는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카드는 이제는 치료제가 되겠죠.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역시나 좋은 상황에서 그때까지 말 그대로 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시설 관련 기업들의 종목은 주가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도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11월부터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지금 그 움직임이 깨지지가 않았죠. 근데 지난해부터 계속 이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동사 같은 경우 주봉상으로 한번 보게 되면 2020년 후반 들어서 하반기 들어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라기보다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때 오히려 주가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 그러한 가운데 주가가 많이 눌렸지만 지금 다시 한번 시세가 쭉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연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 수정 주가 기준으로 11,680원인데 오늘 9,540원 정도니까 이제 15에서 20% 정도만 더 오르면 신고가가 나올 수 있겠죠. 코로나19 이 이슈가 적어도 오늘 당장 마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리두기가 조금 더 강화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당분간은 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우리나라 증시에 전반적으로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동사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보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약간의 눌림이 나왔을 때 새롭게 진입하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 9,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새롭게 해당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그 정도 가격대에서 낮은 비율로 낮은 포트폴리오의 비중으로 한번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만 명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로 치료제한의 GH 신소재 신고가 경신 기대감 얘기해 주셨고요. 황윤석 대표님은 현재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코로나 치료제 오늘 이제 종목을 하나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현대바이오는 이제 세계 최초로 국산 코로나 중증 환자 치료제가 탄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7일 날 햄스터 실험에서 그 이 자사의 그 경구 치료제라고 하는 CPCOV03이라고 하는 그런 쪽이 기존의 그 항염증제라고 하는 덱사메타손과 함께 투약해서 치료 효과를 비교했더니 덱사메타손 단독보다 2.1배나 높게 나왔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는 오미크론이나 델타 변이 또는 독감 등의 효력을 발휘하는 멀티타겟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대량 거래와 함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CPCOV03이라고 하는 이 주성분이 이제 니클로사마이드라고 하는 건데 기존에 이게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삼는 그런 항바이러스 제화와는 다르게 해서 숙주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훨씬 그 변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효능이 훨씬 더 강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코로나 치료제들이 연일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급등하면서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을 덥석 잡아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글로벌 임상에서 지금 긴급 승인을 앞두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 뭐 예를 들면 머크라든지 아니면 화이자 같은 쪽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임상 일상에서 동물 실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업화된다 또는 통용화된다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가 나와서 급등할 때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저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면서 또 연구 결과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코로나 치료제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루 사망자가 뭐 100명이 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만 명 확진자까지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일 뭐 상한가 갔던 종목을 말씀드리면 뭐 사우디와 중동 진출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대원제약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런 쪽에서는 저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그 뭐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차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중증 환자 치료가 무엇보다 시급할 텐데요. 시장에서는 관련주들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 조금 남아 있어서요. 우리 황 대표께 코이지가 지금 연일 상한가인데 간략하게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코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는 뭐 더 이상 뭐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네. 웬만한 가격대 매물대는 지금 다 돌파를 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 종목을 가지고 가는 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신규 진입하는 거는 조금 4,000원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매물이 급 나올 수 있고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이즈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상한가 붙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지금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겠죠. 자, 그렇게 분석해 주셨고 앞서 또 우리 이창원 차장께서도 중증 치료 관련한 관련주들 좀 분석해 주셨습니다.